오늘 우리 증시가 다시 한번 또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이 모두 다 빠지고 있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장중한 때는 거의 2% 가깝게 빠지기도 했습니다. 1.7% 넘게 하락세를 나타내기도 했고요.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도 2% 이상의 급락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뻔한 말이긴 합니다만은 결국에는 오늘 밤에 발표가 될 고용 보고서를 좀 소화를 해야 시장의 반등 모멘텀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쯤 되면 좀 기술적 반등이 나올 구간이기도 한데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이 계속해서 출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선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도 우위 나타내고 있는데요. 다음 주 시장은 좀 우리에게 위로를 줄 수 있길 바라면서 금요일에 파이널샷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 시그널 먼저 최윤 앵커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최근 시장에서 상승세력을 강하게 가지고 가는 업종이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좀 이 저가 매수에 대한 매력이 부각되는 업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피부 미용 의료기기 쪽이 그러한데요. 오늘 시장에서 관련 기업들이 일제 급등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제 파이널 샷에서도 파마 리서치 소개해드리기도 했는데 현재 구간에서 10% 가깝게 상승 탄력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많은 분들이 그럼 이제는 반도체 제외하고 피부 미용 의료기기 쪽을 좀 봐야 되는 것일까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이 시점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증권 측에서는 피부 미용 의료기기 옥석을 가려야 할 때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물론 좋긴 합니다만은 지금 이 피부 미용 의료기기 쪽이 왜 올라가는지를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가격에 대한 메리트가 부각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삼성증권 측에서는 소비 경기 둔화를 생각해야 될 시점이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소비가 줄고 있고 경기가 둔화하고 있고 리세션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과연 사람들이 피부를 위해서 돈을 쓸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의견으로 정리해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시술 공급자 단에서 한번 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술 공급자 말 그대로 병원입니다. 병원은 의료기기를 산다면은 당연히 할부로 갚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리스 금리가 부담이 됩니다. 경기가 좋지도 않은데 환자들이 많이 오지도 않는데 리스 금리가 부담이 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환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비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있는 상황인데요. 예, 소비가 둔화하고 있기 때문에 피부에 쓰는 이 돈 자체가 좀 부담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의견들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해외 주요 업체 실적은 역성장 중이고요. 아시아 시장은 물론 두 자릿수의 성장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만은 가장 큰 시장인 해외 주요 업체들의 실적이 둔화되고 있다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이 시점에서 함부로 매수를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기존의 주요 매출처에서 현재 성장을 향유하고 있는 기업을 찾아야 된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선진국의 경기 턴어라운드에 발맞춰서 신규로 진입하는 업체를 잘 주목해야 한다라는 의견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월별 수출 데이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출 데이터는 계속해서 그래도 상승 탄력을 가지고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수출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다만 그 안에서 어느 쪽으로 파이를 많이 가져가느냐가 결국에는 앞으로의 주가 향방을 결정지을 만한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도 한데요. 이번에는 업종별로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만나보시죠. 일단 보톡스랑 필러 쪽입니다. 좀 정리를 해보자면 덴탈 쪽은 안 좋습니다. 다만 뭐 보톡스라든지 필러 쪽은 괜찮은데요. 먼저 휴젤입니다. 휴젤 같은 경우에는 톡신이 수출이 전년 대비해서 4% 이상 하락세를 나타냈지만 필러 같은 경우에는 아주 눈높은 성장을 나타냈습니다. 수출이 전년 대비해서 74% 이상의 증가 흐름을 나타냈고요. 중국향 톡신 수출이 부재한 상황 속에서도 필러가 여전히 견고한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휴젤의 주가가 1% 가깝게 상승 탄력을 가지고 가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나 필러 샴푸 같은 경우에는 톡신과 유사하게도 이 마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러 사업이 잘 되면 잘 될수록 결국에는 기업이 가지고 갈 수 있는 돈이 많아진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오늘 파마 리서치가 10% 가깝게 상승 탄력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필러 수출이 전년 대비해서 무려 104%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인젝터블 제품군의 견조한 성장세도 앞으로 파마 리서치의 주가 상승에 탄력을 붙일 것이다라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덴탈 쪽은 굉장히 부진한데요.
수익성 지표 그리고 재무 건전성에 대해서도 주의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덴탈 3사입니다. 디오, 덴티움, 레이 모두 다 최근 들어서 대손 상각비로 지금 현재 반영하고 있는 이 금액 자체가 워낙 많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사 같은 경우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용 의료 기기 쪽 같은 경우에는 덴탈은 피하고 보톡스나 필러 쪽을 봐야 하는데 필러가 더 눈높은 성장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각 증권사에서는 어떠한 기업을 탑픽으로 꼽고 있을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먼저 삼성증권 측에서는 오늘 아침에 내놓은 리포트에 따르면 클래시스가 이 자사의 탑픽 종목이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홀로 빛나는 성장성 아직 미국은 시작도 안 했다라는 제목의 투자 리포트를 발행을 했습니다.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는 소모품 매출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타사 같은 경우에는 성장성이 둔화되고 있고 지역과 품목 확장 단계 허들을 넘어야 하는 상황이지만은 클래시스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일단은 소모품만 잘 판매하더라도 그래도 기업이 잘 유지될 수 있게끔 현재 비즈니스가 구조가 되어 있고요.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이번에 말부터 진입을 한다고 합니다. 미국 시장이 워낙 크다 보니 클래시스가 2024년 말부터 미국 시장에 진입을 하게 된다면은 그 실적 성장세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가파르게 증가할 것이다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중반에 이루다 뭐 인수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었는데 이루다와 연결 실적 자체가 앞으로 반영이 된다면은 분명히 앞으로 먼 미래를 봤을 때 긍정적이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또 고마진 장비도 판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생산 원가를 절감할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긍정적인데 삼성증권 측에서는 클래시스의 목표 주가를 5만 8천 원대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가장 많은 리포트가 쏟아진 기업이 바로 클래시스 그리고 파마리서치입니다. 파마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오늘 BNK 투자증권 측에서 이러한 제목의 리포트를 냈습니다. 우리나라에 피부 미인이 많은 이유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냈는데요. 결국에는 파마리서치가 내놓은 리쥬란 힐러를 많이 맞아서 한국에는 피부 미인이 많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리쥬란 같은 경우에는 국내 수요 증가에 따른 장기적인 성장세가 예상된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나 의료기기의 매출 성장률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두 자릿수인데 46% 이상의 성장세가 전망되고 있고요. 2024년 연간 매출은 29.3% 증가,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32%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안 좋은데 계속해서 실적이라든지 영업이익단은 늘어나고 있는 구조가 확인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최근 들어서 리쥬란 힐러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 부문에서도 아주 눈높은 성장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번 해는 어렵겠지만 내년부터 중국인 관광객이 유입되게 되면 다시 한번 화장품 쪽에서도 고성장세가 예상된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BNK 투자증권 측에서는 파마리서치의 목표 주가를 23만 원대로 제시를 했고요. 유진 투자증권 측에서 오늘 아침에 상향 조정 리포트를 내놓았습니다. 새로운 세계로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내놓았는데 사실 최근에 파마리서치가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렇게 상승 탄력을 강하게 가지고 가는 것은 유상증자 때문이었습니다. 유상증자를 통해서 앞으로 해외 진출에 탄력이 붙을 것이다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 28만 원대까지 상향했습니다.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다음 시그널 신민영 앵커와 함께 만나보시죠. 네, 다음으로는 담배 업체들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KTNG의 주가가 시장이 이렇게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에서도 선방하고 있는데요. KTNG뿐만 아니라 글로벌 담배 업체들 올해 들어서 주가 상승률이 주목할 만합니다. 불안한 시장 속에서도 국내 담배 업체의 주가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건데요. 먼저 필립 모리스 인터내셔널 뉴욕 증시에 상장된 종목인데 올해 들어서 30% 가까이 올랐습니다. KTNG도 코스피에서 26%대 오름세 나타내고 있고요. 브리티시 아메리칸 토바코도 20%대 오름세 뉴욕 증시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일본 증시에 상장한 종목이죠. 재팬 토바코도 14%대 오름세를 올해 들어서 보였습니다. 이 안에서 재팬 토바코만 최근에 좀 조정을 받고 있고 나머지 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개월 동안에도 수익이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승 배경을 좀 보자면 불안정한 주식시장 속에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아지는 상황이죠. 이 안에서 방어주 그리고 배당주로서의 매력이 부각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 KTNG와 필립 모리스의 실적 컨센서스가 상회를 했고요. 전자담배 실적 확대와 수익이 또 기여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흡연율은 사실 하락세를 지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WHO 세계보건기구는 글로벌 15세 이상의 인구의 흡연율이 2015년 23.9%에서 2020년 21%로 하락했다고 봤고요. 앞으로 2030년까지 흡연율은 18%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요 담배 제조회사들은 가열담배, 관련형 전자담배와 액상형 전자담배, 그리고 국광형 무연담배 등 다양한 차세대 담배 제품을 출시하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에는 미국에서 필립 모리스가 파우치형 니코틴을 개발해서 출시했는데 젊은 2030 세대를 중심으로 틱톡 서비스에서 니코틴 파우치를 사용하는 그런 동영상이 인기를 얻으면서 니코틴 파우치가 품귀 현상을 빚는 듯 이 니코틴 파우치 시장이 또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형 전자담배 같은 경우는 지난 2015년에 아이코스가 출시된 이후로 다른 회사에서 또 다양한 제품들을 출시하면서 시장 파이가 크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부터 21년까지 20배 넘게 성장을 했고요. 2022년부터 27년까지는 연평균 16%대 성장을 계속해서 해나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서도 KTNG 오늘 우리 시장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고 증권가에서 최근 관련 리포트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나온 리포트를 보시면 성장과 방어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일단 일반 담배와 전자담배 제품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국내 시장의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업체들은 일반 담배의 점유율은 하락하는 추세인데 KTNG는 우리나라에서 일반과 전자담배 모두 점유율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전자담배 같은 경우에는 KTNG의 국내 점유율이 지난 2분기에 45.8%로 기록하면서 지속적인 성장세 보여주고 있고요. 해외 사업은 필립 모리스와 연계해서 진출 국가도 빠르게 확대 중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내 최고 수준의 주주 환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주 환원 계획도 잇따라 발표하고 있는데 현재 총 361만 주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증시 변동성이 커진 이 상황에서 기업 가치의 방어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라는 평가받고 있고요. 하반기 중에 새로운 기업 가치 재고 계획도 공개할 예정이어서 기대감 더 가져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경쟁사인 필립 모리스의 밸류에이션이 상향되면서 KTNG의 목표 주가도 함께 상향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말에 DS투자증권이 11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올려 잡았고요. 오늘 내놓은 NH투자증권의 보고서에서 12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목표 주가 상향했습니다. 담배 업계에 대한 투자 포인트 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